깊게 달러 약세에 관련된 분석을 해볼 거예요. 네, 라방 방식을 좀 심도 깊게 한번 다뤄보려고 오늘부터 새로운 어떤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오늘 마침 달러를 숏을 쳐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달러 숏은 뭐죠? 지난 금요일날 롱 숏을 배웠으니까 이제 골드만삭스가 그렇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자, 골드만삭스가 베팅을 했는데, 어디에 반대로 해서 베팅을 했어요? 달러에 대해서 반대에 대해서 베팅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달러에 대해서 반대로 베팅을 했다라는 것은 숏을 친다는 것과 같은 말인 거죠? 근데 여기 뭐예요? 블루웨이브 때문에. 네. 자, 블루웨이브라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자꾸 우리나라 정당들이 컬러를 바꿔서 우리 지난 대선에서 해피핑크였나? 해피핑크. 우리나라도 무슨 정당이 지금 해피핑크예요, 그쵸? 정당마다 자기네들의 고유 컬러가 있어요. 이 블루는 민주당의 컬러예요, 미국의 민주당의 컬러. 블루웨이브란 뜻은 뭐냐면 지금 파란색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민주당의 압승이란 뜻이에요. 앞으로 블루웨이브란 얘기가 여러분들 귀에 들리거나 리포트에 나온다? 아, 그러면 이 얘기는 민주당의 물결이다. 파란색의 물결이다. 민주당의 압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골드만이 금요일 날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노트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확률적으로 낮다. 어떤 확률적인 게 낮다고 했어요? 달러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 연말까지. 왜 이렇게 꼬아서 얘기를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긍정적일 확률이 낮다. 결국엔 부정적이다. 이 말이잖아요. 골드만이 추천을 했어요. 달러 숏 포지션. 이 얘기는 뭐예요? 달러가 당분간 약세일 거다. 달러를 비관적으로 본다. 네. 앞으로 달러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곤두마는 분석을 했습니다. 강조를 한 거죠. 뭐라고 강조를 했냐. 야, 인디케이터. 야, 이런 쟤네들 간 눈치. 야, 눈치를 좀 봐봐라. 지금 자세히 지금 판도를 한번 봐봐라. 정말 3주밖에 안 남았어요. 대선이.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는 거죠. 이번 미국 대선은 민주당의 싹쓸이가 될것 같다. 블루웨이브가 될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60% 정도? 이렇게까지 차지할 거다. 이런 확률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달러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가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자 민주당의 압승이다. 압승이다라고 보는 거죠.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확실해지는데 이것이 왜 달러 약세의 요인이 될까? 네. 첫 번째, 재정정책의 확대입니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보면 트럼프는 성장주의자죠. 성장주의자. 자, 바이든은, 분배주의자예요. 이제 분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겠죠. 그래서 법인세도 높이고, 개인들의 세금도 높이고, 네.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금을 많이 걷는다. 세금을 많이 걷는다. 그리고 난 뒤에,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많이 나눠준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뭐예요? 큰 정부. 큰 정부라고 얘기하죠. 네. 큰 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이 확대되는 거예요. 정부의 재정이 확대가 됩니다. 이제 바이든의 공약 지출 규모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바이든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친환경 테마가 벌써부터 지금 가고 있는 이유. 무려 1.7조를 지금 기후 환경 관련된 투자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에도 지금 1.3조. 이 규모가 총 6조 달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6조 달러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재정이 확대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GDP에 있어서 재정이 한15% 정도 적자 규모가 증가하는 거예요. 예산을 초과해서 재정 지출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국채를 또 발행을 해야 돼요. 통화량이 증가되겠죠. 이것 때문에 바로 달러 약세 요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바이든은 예산을 초과한 재정 지출을 해서라도 더 많은 분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달러 약세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달러를 점점점 많이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미국의 지금 요 녹색, 이 녹색이 여러분 지금 이게 90년대부터 있는 거잖아요. 이 재정 적자, 이 재정 수지라는 게 20년이죠. 20년 내로 봤을 때 최대 수준이에요. 15% 정도니까. 또 하나의 기조가 있는데 바이든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를 원해요. 이제 제롬 파월은 이제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당연히 바이든의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럼 바이든은 어떤 통화 정책? 아까 지금 설명드렸던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재정 정책이에요. 정부가 쓸수 있는 수단은 두 가지죠, 여러분. 경제학 교과서에 나옵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네. 이제 재정 정책을 어떤 걸 원하는지 알아봤으니까 이 바이든은 어떤 통화 정책을 원하는지를 봐야겠죠. 저금리를 원합니다. 자, 제로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는 것을 원해요. 네. 미국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설 때까지 네, 저금리 기조를 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달러가 또 풀리게 되는 거죠. 네, 이건 역시 달러 약세의 요인이 된다. 그러면 이거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볼게요. 오늘은 조금 더좀 깊이 있게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러 약세라는 거는 현재 2008년 이후에 5차 달러 약세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달러와 약세가 지금 이제 5차 달러와 약세라는 거죠. 긴 롱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한 내년 1분기까지는 달러와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걸 볼게요. 이제 2008년 이후에 달러와 지수. 지금까지 4차례 달러와 약세 국면 출현했고, 올해가 다섯 번째다. 자, 볼게요. 자, 여기 때부터 이렇게 쭉 달러가 떨어지는 이 국면이 있었고요. 1차, 2차, 자, 3차 때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4차. 이렇게 떨어졌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렇게 한번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찍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다시 강달러로 갑니다. 모든 건다 사이클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의 속도가 어때요? 굉장히 가파르죠? 그러면 지금 전망을 하는 게 내년 2021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은 또 달러 강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약세보다는 달러는 강세의 기간이 더 길어요. 선례를 봤을 때. 점점 길어지고 있죠. 8개월이었고, 10개월이었고, 14개월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8개월? 네. 10개월 정도는 달러 약세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분위기를 봤을 때.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볼게요. 기초반도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ETF 투자를 시작했죠. 달러를 기초지수로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할까요? 자,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달러 약세가, 여러분 이거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인버스죠. 네, 인버스. 왜냐면 앞으로 지금 달러 약세가 더 심화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달러 숏이에요. 숏이면 당연히 인버스죠. 당분간은 달러 인버스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약 8개월 정도, 최장 8개월 정도는 달러가 더 약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달러가 조금 올랐다 싶으면은 인버스를 좀 사놓고, 또좀 올랐다 싶으면은 또 인버스를 사놓고, 요렇게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가 오는 시점에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네,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가는 그런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달러가 약세가 될것 같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